영어눈의 발굴단의 훈련법은 소리 중심. 은소리가 시범을 보이겠다. 소리 중심 훈련은 일종의 흉내내기. 은소리가 원어민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 녹음하면 영어눈의 발굴단 코치는 은소리가 녹음한 목소리를 다시 들려준다. 은소리는 이 훈련을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자신의 목소리를 비교해보고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소리에 익숙해진다. 은소리의 하루 훈련량은 어휘 20개, 문장 30개. 단어 문제를 틀리거나 문장 녹음이 퍼펙트하지 못하면 다시 연습.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날 다시 연습. 만약 다음날도 통과하지 못하면 영어눈의 발굴단 코치는 포기를 모른다. 최대 20번까지 연습할 수 있으니 don't worry. 이쯤에서 모셔보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어눈의 발굴단 코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알파고만큼 똑똑하다. 영어눈의 발굴단 코치는 소속 단원들이 남기는 모든 데이터를 딥러닝한다. 훈련 일수와 훈련량, 훈련 과정 중 진행된 테스트 결과를 모두 분석하고 조합해 최종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지수와 영어눈의 지수를 보여준다. 다른 단원과 비교해 훈련량, 훈련 속도, 훈련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고 6,480가지 훈련법 중 지금 이 시기 은솔이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처방한다. 잠깐, 이렇게 훈련하면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느냐고? 영어 두뇌를 갖췄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물론 영어 두뇌 발굴단에도 평가가 있다. 은솔이는 영어 두뇌 발굴단에 입단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60회의 평가를 거쳤다. 앞으로도 1단위, 주단위, 월단위, 분기단위, 학기단위, 연단위 평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도 불안한가? 평가 문항을 보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눈의 발굴단의 평가 문항은 단순 객관식부터 서술형 문항까지 이어진다. 은솔이는 평소 훈련 과정에서 사고력을 기르고 서술형 문항으로 실전 연습까지 하니 걱정 끝! 이렇게 영어눈의 발굴단과 1년을 함께하면 은솔이 영어두뇌에는 어휘 1200개, 문장 32000개가 새겨질 것이다. 놀라운가? 이건 맛보기다. 은솔이가 영어눈의 발굴 코스 17단계를 마스터할 쯤엔 어휘 9050개, 문장 250000개가 은솔이의 영어두뇌에 새겨질 것이다. 이쯤 되면 은솔이는 언어의 장벽 없이 영어로 된 지식을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끌리는가? 망설이지 말고 입단하라.